안녕하십니까. 농부 노리터입니다. 며칠간 우리 초가 지붕을 짓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지프로 2형을 엮다가 이제는 2형을 엮고 난 뒤에 가장자리에 있을 때는 제일 중심부에 용마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용마루를 이렇게 닦고 계십니다. 용마루의 뜻은 용처럼 생겼다 해서 용마루죠. 그래서 주변 보시면은 용이 다리를 놓고 쭉 있는 것 처럼 보이시죠? 지금 한 9m 50을 따야 되는데 아버지가 한 7m 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용마루를, 볕집 용마루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실까요? 왜냐면 우리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 잊혀지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저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형식은 지난번에 했던 그 초가 지붕에 2형 올리는 것과 비슷한데요. 근데 좀 입체적으로 생겼다는 부분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하는 형식은 비슷한데 반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항상 저렇게 고정을 해갖고 머리를 털듯이, 머리를 따듯이 이렇게 따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런히 이렇게 따야지만이 용마루, 그러니까 지붕이 제일 꼭대기에 오르는 거예요. 꼭대기. 그러니까 초가 지붕이 있을 때 맨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자리입니다. 가운데 있는 자리. 가장자리가 아니고 가운데 있는 자리. 꼭대기 맞물려. 꼭대기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지붕 꼭대기. 그러니까 기와 집이 아니고 초가집일 때 그 꼭대기 지붕의 꼭대기입니다. 이게 제가 머리 가장 정수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점차 잊혀지고 있는 우리 선인들의 선조의 손길들이죠. 근데 자꾸 잊혀지고 이런 볕집 이형 올리는 거라든지 용발을 올리는 거 이런 기술이 많이 쓰여지지 않으니까 자꾸 놓치지고 자꾸 잊혀지고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거 흙담일 때 흙담이나 돌담 위에, 아니 돌담보다는 흙담 위에 이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뭐 기와를 올리는 그런 집도 있었지만은 담을 황토 흙을 돌로 어겨, 돌로 같이 볕집을 어겐 위에다가 비가 오면 자꾸 무너지니까 이렇게 볕집으로 용마루를 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직 잊지 않고 계속 이걸 이어가고 계시네요. 근데 아버지 세대가 앞으로 몇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노하우 기술을 점차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날씨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간에 마지막 연말 화평하시기를 제가 기원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